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셔록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장래를 소개해드리는 장래 소개 시간입니다. 작품들이 또 영상이 올라간 뒤로 이제 문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메일로 이제 제 작품도 소개를 해달라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조만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작품 빅맥플라이님께서 만드신 한정판으로 발매했었던 MG 2.0 버전의 건담 퍼스트 건담의 리얼타입 컬러 웨더링 작품입니다. 일단 리뷰 겸해서 이렇게 소개할 텐데 상당히 좀 신경을 쓰신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감동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해요. 빨리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리얼타입 컬러 2.0 건담의 우리 웨더링 작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일반 버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후한 컬러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거기다가 웨더링을 통해서 좀 그을린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치핑을 통한 색가짐 표현 이런 것도 좀 눈에 띄어서 더더욱 중후한 느낌이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리얼타입 컬러의 베이스가 되는 일반판입니다. MG 2.0 건담인데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더라도 컬러링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특히나 약간의 웨더링을 통해서 더더욱 중후한 멋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일반 버전과는 확실한 차별을 둘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나 빔사벨 부분은 원래는 그냥 하얀색이어야 하는데 조금 더 그을린 자국이라든가 먼지가 낀 자국이 좀 더 전투의 느낌이 살아나게끔 이렇게 도색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런 몰드 부분은 이제 좀 더 먼지가 많이 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리얼타입 컬러의 전용 데칼들이 여기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발칸 부분의 노란색도 별도로 처리를 해주셔서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카라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는데 일단 검은색의 몸통 부분에도 약간은 되어 있는 듯 하지만 마감이 깔끔하기도 하고 색깔이 애초에 검은색이라 약간의 그을린 자국이나 이런 것도 거의 티도 거의 안 나죠 애초에. 그리고 허리 부분은 조금의 이런 검은색이 끼더라도 티가 많이 나는 빨간색이기도 하고 몰드나 이런 부분에 확실히 조금 더 그을린 자국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먼지가 확 휘날리면서 이제 막 묻은 자국이나 그을린 자국 그런 거 참 보기 좋네요. 팔뚝이나 이런 진한 녹색 계열에는 치핑을 통해서 색가진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확실히 모서리 부분에 구르다 보면은 이런 모서리는 많이 칠이 또 까질 수 있잖아요. 은근히 신경 쓰신 부분이 팔뚝 보면은 이제 이 가동하는 관절 부위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잘 까진 게 표현되도록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허리 부분이나 이런데 그 데칼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치핑이 되어 있고요. 이 허벅지나 이런 부분도 그을린 자국이나 전투의 흔적 그런 느낌 살려놨고 데칼 근처 주변에 이렇게 좀 비대칭으로 해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치핑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느낌 보기가 좋네요. 무릎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쓸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전용 데칼들 조금씩 보이면서 역시 몰드가 보이는 부분도 꽤 신경을 써주신 느낌입니다. 발바닥은 역시 검은색이 많이 낀 형태네요. 그리고 무릎 앵클 가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실히 처리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빔라이프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좀 그을린 자국이라든가 간단하게 웨더링 되어 있는 느낌 잘 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착 가능한 슈퍼 네이팜까지도 깔끔하게 된 듯 하지만 역시 이런 앞부분이라든가 옆에 몰드처럼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또 꼼꼼하게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이퍼 바즈카의 경우는 이제 뒤쪽 탄창도 약간의 처리되어 있지만 이 하얀색 부분이 특히 이렇게 많이 보이도록 되어 있죠. 이 탄이 발사되기 직전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부분은 좀 더 검은 느낌이기도 하고 발사되는 이제 포구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더 신경을 쓰신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빔자벨링 상당히 깔끔하다는 생각했는데요. 원래는 클리어 파츠여야 하는 곳에다가 이제 형광 핑크를 통해서 좀 더 빔 파츠 같은 느낌을 살려주셨고 그 밑에 이 빔자벨린의 손잡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이렇게 웨더링이 간단하게 또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건담 2.0의 장점! 다양한 무장이 들어있다! 하이퍼 해머도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제 하이퍼 해머 쪽에는 따로 웨더링을 많이 하신 것 같진 않고 일단 기본적인 형태로 조립만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이 하이퍼 해머까지 들려줬을 때도 느낌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거기다가 실드! 확실히 실드의 이런 튀어나온 각진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신 느낌이고요. 이 연방군의 상징인 이 별 모양도 상당히 주변에 이렇게 먼지 낀 부분이 많습니다. 내부는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네요. 네, 겉부분을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신 느낌이에요.
그 외에 부속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코어 파이터입니다. 짜잔! 이 검은색으로 바뀐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 이쪽도 약간씩의 치핑을 통해서 약간의 색가짐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 몸통 본체도 역시 그을린 자국이나 이런 느낌 조금 더 살려두는 느낌입니다. 몰드나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신 게 눈에 띄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게 봤고 제가 참 재밌게 본 부분이 바로 파일러 피규어의 도색입니다. 와우! 요거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유독 그래서 보기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에 탑승한 파일럿의 색깔이 확실히 입혀져 있으니까 깔끔하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속된 파일럿 피규어 두 개, 네, 파일럿 슈트의 암으로와 사복 버전의 암으로 둘 다 신발까지도 깔끔하게 이렇게 도색이 돼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뒷부분도 빼먹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또 되어 있는 느낌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애정도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빅맥플라이님께서 직접 만드신 MG 건담 2.0 버전의 리얼타입 컬러 웨더링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파일러 피규어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특히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핑되어 있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도 참 보기 좋았고 몸쪽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먼지 낀 느낌 그리고 그을린 느낌 그런 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시! Yeah.